안녕하세요. 김진옥입니다. 한 끼 식사로 너무 간단하지만 맛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김치볶음밥 소개합니다. 김치볶음밥에 저는 들기름으로 김치를 볶아줄 때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들기름 없는 분들은 그냥 식용유로 볶아도 되고요.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김치볶음밥에 참치캔을 많이 넣는 편인데요. 스팸을 잘게 썰거나 햄을 썰어서 넣으셔도 됩니다. 김치는 꼭 익은 김치 넣으시고요. 김치 국물을 넣으셔야 촉촉하게 밥이 볶아지고 간을 맞추기 쉽습니다. 저는 양파 한 줌 정도 다져서 넣었는데요. 양파 대신 다진 파 3숟가락 정도 넣어도 되고요. 없을 땐 생략하셔도 됩니다. 김치의 짜고 맵고 신 정도에 따라 볶을 때 간장 또는 굴소스, 고춧가루, 설탕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김치 볶음밥 한번 만들어 볼까요? 팬에 들기름 한 숟가락 반, 식용유 반 숟가락 넣고요. 중불에서 달아오르면 다진 양파와 잘게 썰은 배추김치 넣고요. 달달 볶아줍니다.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볶다가 불을 꺼주세요. 불을 끈 상태로 밥을 넣고요. 김치 국물 3숟가락 넣고요. 참치캔 넣은 후 골고루 섞어 비벼주세요. 골고루 섞은 후 이때 간을 보세요. 간을 보셔서 기호에 맞게 싱거우면 간장이나 굴소스를 넣으시고 김치가 너무 새콤하면 설탕을 소량 넣으시고 김치가 덜 매우면 고춧가루 소량 넣은 후 다시 불을 켜주세요. 불을 중불로 켜준 후 달달 볶아줍니다. 김치가 밥이랑 어우러지면서 팬에 약간 눌러붙어진다 할 정도로 1분 정도 볶다가 깨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김치 볶음밥 너무 간단하죠? 들기름으로 볶아야 제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맛있게 김치 볶음밥 성공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승리하세요.